머리 괜찮아요? 한 번씩? 어? 그냥. 머리 안 아파요? 뭐 달고 사니까 두통은. 두통이 달고 살아? 그래서 네. 이래 머리가 이래 아파요? 마스크 좀 빼봐요. 어디 이동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좀. 자, 7749다. 3월 3일생. 부지런하기는 실적으로 다니도 뭐 되는 거는 없다. 안 그래? 사람은 좋아하지만 사람 덕은 없다. 맞죠? 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영리하더라도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 응. 왜 그럴까?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자라서?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도 없고 내가 남한테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해. 왜 딱 부러지? 원래 토끼들이 딱 부러지잖아. 딱 부러지는 게 없어. 왜 그럴까? 아마 어렸을 때 좀 좋은 거 좀 많이 듣고 살아서 그랬나? 근데 재주는 많다. 딱히 재주. 재주는 손재주가 뭐가 한번 손에 가면 잘하네요. 꽂히면. 꽂힐 때. 그러니까 재주는 많구만. 근데 나온 말도 잘 안 듣잖아. 아니야? 근데 왜 엄마의 감정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지? 친정 모친이? 아닌가? 친정 모친의 가슴이 많이 쌓여있는데? 앞 앞이 말 못하고 그렇지 않나? 그자 친정 모친이 마음이 많이 쌓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화가 나고 철불이 나? 뭐 이제는 화도 안 나고 응? 이제는 화도 안 나요. 그냥. 이제는 날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전 저고 이제. 본인은 자 내가 태어나서 배만 빌려 태어났고 뭐 뼈를 빌려 태어났지만 의지할 곳이 없다. 그지? 의지할 곳도 없고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망가져도 어찌할 곳이 없어. 그런데 인연을 끊는다면서 가슴은 늘 그래 아파서 어떻게? 그래도 키워주셨으니까 안 아플 순 없죠. 엄마는 본 엄마는 맞나요? 네. 근데 왜 계모보다 더요? 좀 집안이 그래요. 엄마도 그렇고. 엄마도 외할머니랑 2년 끊고 살다가 이제 연다서 다시 이제 연락하시고 지냈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 2년 끊고 살라고? 이미 끊어진 인연이에요. 근데 왜 이 정도까지 놔놓고 살지? 이 집에는 전부 다 칠생의 바람인데? 응? 안 된대요. 그게 칠생의 바람이다. 바람이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도 내가 형제가 같이 간데도 같이 갈 수가 없는 이런 자리고 뭔가 모르게 얼굴도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아프다고 들어와 있어. 그리고 본인이 한 번씩 가다가 잘 참다가 뿔떡 생질도 있고 잘 가다가 쏘가지도 좀 더럽고 사람도 의심도 좀 많고 한번 이래 탁 한번 믿는 게 아니고 한번 두 번 세 번 뚫어져 가는 거고 나의 자격지심이 너무 많이 크다. 그게 어렸을 때 아마 들어온 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나의 자격지심도 너무 크고 한 번씩 가다가 이 집에는 신의 칠성의 바람이 한 번씩 해오리처럼 한 번씩 확 이래 치는 것 같거든. 해오리 치고 나면 전부 다가 이렇게 뭐랄까 불안한 것보다는 다툼이 와. 왜 큰 소리가 난다. 집이 시끄럽다. 이렇게 들리는데 본인은 지금은 이제 놓고 사니까 마음은 한편으로는 편하고 한편으로는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래.
근데 올해는 이때까지 고생스럽게 살아왔잖아. 마음고생, 어디 하나 마음둘 곳 없이 살았는데, 전가들이 왜 보통 보면은 손재주도 좋고, 좀 자기 성질이 좀 대단하잖아. 고집도 세고. 근데 여기는 그런 고집 하나도 없이 어디 갔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게다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 근데 몸은 늘 힘없이 아파. 그냥 왜 어디 또렷하게 아픈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많이 한 아팠어요. 번씩 또렷이 한 번씩 아파. 힘없이 아프고, 약발도 잘안 받고. 그리고 한 번씩 목, 입이 있는 데가, 목 근육 있는 데가 썩다. 썩다 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이 몸, 몸 안에 자체가 내가 다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썩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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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보고 따라다니도 돈 들어와? 돈 없으면 돈 들어오면 역시 나가기 바쁘지? 그쵸. 아니, 한동안은 그래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 그냥 어느 순간 바람이 들어서 때리치고 나니까 그 돈이 다 없지. 그 나갔어요. 내가 그잖아. 칠성에서 바람이 싹 불면 해오리처럼 치들어온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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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내가 벌지만은 돈이 없어. 그리고 건강을 항상 조심을 해라. 그런데 올해 내년 운때는 조금 들어와 있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니, 올해 말, 올해 들어와도 조금 들어온다고. 지금 이제 3월이잖아. 생일 지났잖아, 만대. 예. 5월이 넘어가면 운때가 좀 들어와. 올해 내년 후년까지. 그 대신 사람을 많이 믿지 마라. 이제 예, 사람 믿는 거는 30대 이후부터는 안 믿었어요. 사람을 많이 믿지 마라. 네. 근데 본인도 우리 같은 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알고 있죠. 꿈도 많이 꾸고 막 그대로 실행이 꿈이 이루어지기도 그렇지. 했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잘 견디고 가네?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지. 많이 이게 아팠어요. 한 번씩 안 들어오나? 내가 볼때 이게 한 번씩 들어오는데. 모르겠어. 아무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방울 소리가 막 그래, 이게 한 번씩 들려오고. 들어오는데, 답답해요, 그냥.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한 될지. 번씩 들어오는데, 이 집에는 할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타고 들어와. 이 할머니가, 외가부리는 아닌 것 같고, 정가부리 같는데? 엄마 성은 뭐지? 최요. 최씨제? 최씨부리보다는 정가성 같는데? 정가 할머니가, 칠성 할머니가 계시네? 모르겠어요. 아, 외가 쪽으로는 많이 저기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정가 쪽이야, 본인은. 여기는 외가부리가 탈 수가 없어. 탄다 해도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탈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엄마하고 많이 안 좋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볼때 둘이서 친싸움이다, 친싸움. 그런 신상은 포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그래, 둘 다. 신사업이네. 근데 여기는 정가부리 할매가 대단하네. 보통 넘는다. 우떼 할머니네. 자, 이거를 흔들으며 본인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한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마 운이 들어와도 뭐가 재수가 많이 이렇게 하면서 막혀버려. 사람하고도 자꾸 막고 트러블이 생기고 구슬이 생기고 이래. 아니야? 구슬이 자꾸 생기고 사람하고 시비가 자꾸 들어오고. 나는 아닌데도 옆에서 붙여. 그래서 뭘 일하러 가도 그렇게 안 편해. 지금 47부터 좀 심한데. 그전에도 심했지만 47부터 좀 심해. 작년, 재작년. 잠깐 좀 길게 동거 왔었지? 해가지고 모시던 시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왔었지. 신의 바람이다. 신의에서 자꾸 왕래를 하고 도는데 바람이 불어서 본인은 내가 뭘 할래도 잘안될 거다. 그리고 지금도 본인이 뭘 한다 해도 아마 운때가 내가 볼 때는 5월, 6월 달부터 들어와도 내 돈이 안될 거야. 안 그러면 사람하고 구슬이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시댁보다도 양가조상이잖아. 이 집에 첫째 시댁 친정까지 말하면 외가보자금과 삼조상이다. 근데 최고 많이 지금 들은 거는 정가집이고 정가집에 칠성에서 많이 본다. 그래서 죽지도 않아.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지. 뭐 한다고. 안 죽인다. 네가 무릎 꿇을 때까지. 전 무릎 꿇을 생각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네가 풀고 가야지. 그럼 네가 풀고 가라. 너는 사주는 내가 봤을 때는 사물상 때리래도 너는 부지런하네. 내가 무지런하진 않아요, 이게 진짜. 사물상 때래. 사물 삼진날 치고는 네가 손, 내가 니를 움직거리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움직거리는 손들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뭘 하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근데도 지금까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할 거야. 왜? 이 바람이 와가 있는데 이 바람을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무릎 꿇기 싫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뭐간지 여기는 맨날 타는 것 같고. 근데 벌써 30년이잖아요. 근 30년을 제가 버텼는데 이제 와서 무릎 꿇기는 30년을 버텼든 50년을 버텼든 어? 신은 안 가. 아니 왜 얘기 들어보면 뭐 동생들한테도 가고 안뭐 간다. 이제 안 간다. 친구들한테 간다는데 본인한테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안 간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동생들이 다 내가 볼 때는 본인처럼 하나같이 잘 사는 것도 없고. 그지? 다 사는 게 그러면 그냥 거기고. 뭐 말하면 이 집에는 왜 싸, 목청이 커져? 왜 싸우려고 달라들어? 엄마가 응. 장군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려고 달라들어. 아빠가 또 절을 지으시니까, 절 지으러 다니신 지 너무 오래되시니까, 이게 정성 들인 집안에 신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그렇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싸움하는 그때 목청이 다 커지고. 본인은 엄마하고 좋아서 이렇게 가도 벌써 눈이 벌써 이렇게 꽂혀갖고 가.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도 뭐 병에 몸쪽으로 많이 아팠고, 내가 볼 때는 화가 나고 절벌이 난다고 들어와 있는데, 본인은 내가 참으려고 참고 가는 것뿐이야. 그치만 이만큼 시달렸고, 이만큼 해가 갔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49이잖아? 실제 49인데, 한 5월? 음력으로 치면 6월. 요때부터는 뭔가 모르게, 운때가 조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 운때를 본인이 잘 받아, 잘 잡아. 응? 어차피 이 바람은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본인이 잘 이겨내잖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건데, 죽지 못해 버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본인이 무릎 꿇기 싫고 내가 하기 싫고, 나는 그냥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려운 것도 많아. 본인도 나름대로는 내가 빌었다고는 하건만은 3월 삼진날이 되나서 부담감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무당주를 네가 안갈 수도 없고, 안 간다고 해서 네가 무릎을 꿇든지, 어디가 절에 갔던데 어디 가서 빌고는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절에도 안 가요, 그냥. 가기 싫어서? 가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가기 싫어? 가기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안 가지. 예, 자꾸 안 가지게 그게 돼요. 뭐냐면, 물론 이제 절뚝도 합의 합수가 맞지만, 본인은, 할머니가 많이 다니시잖아. 그래서 더 그럴 거야. 근데 언젠지 이제 마음 내키면, 절에 가서 무릎 꿇어. 무당길로 안 간다면서? 집안이 다이 길로 뻗어갖고, 이걸로 뻗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다 뻗었는데 본인이 최고, 엄마하고 본인이 최고만 이뻤지 않았나? 맞지? 이걸로 지금 다 뻗어가 있는데, 내는 어지간해서 방을 들진 않아. 지금 본인이 기고, 몰라, 내가 볼 때는 꿈이든 뭐든 간에 이 소리가 자꾸 들어와. 이 방울 소리가. 이걸 자꾸 애기 동자들이 들어와서 이거 흔드는 것 같아, 자꾸 기분에. 누가 흔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여하튼. 흔드는 거 봐.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정리가 될때 되면, 내가 다니던 길에 그대로 저를 다녀. 근데, 응. 솔직히, 절도 안 맞지. 많잖아요, 여러 군데고. 근데, 난꼭 그렇게 좀 맞다고 싶은 절은 없어요. 그냥 가면 마음은 그냥 이제 편안하다는 가면 건데. 물이 흐르는 용왕 쪽 있잖아. 그걸로 가. 본인은 내가 지금 최고 보이는 쪽은 용왕 쪽이거든. 용왕 쪽이고, 그다음에 칠성을 모시는데 칠성이야. 그런 게 본인이 어디 가도 내가 마음이 쓱 들어오는 건 없을 거야. 예. 부산 내려온 것도 응. 내려와서 산 것도 바다가 좋아서 부산 근데 내려왔던 본인은 거고. 용왕 쪽이 맞거든? 예. 그럼 용왕을 가서, 용왕에 왜 지금 부산에 어디 살지? 저는 지금 동구 쪽. 동구 쪽 살아? 예. 그러면 기장까지 가기가 좀 힘들겠네. 오랑대요. 그거 가봤어요. 한번 다 앞에 산신아비 용왕에 모셔지잖아. 예. 거기 가. 근데 아우 솔직히 너무 멀잖아요. 멀어도 본인이 살려면 가야지. 본인이 살라고 하면 가. 근데 거기 말고는 그렇게 갈 데가 없을걸? 방송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죽어야지. 죽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요. 죽을 것 그게 더 같으면 힘들어요. 안 죽어. 죽을 것 같으면 말라고 일하냐? 그럼 죽지. 약도 몇번 먹어봐라. 네뭐그 팔에다가 네안 죽어. 자살기 몇번 해봐라. 절대 안 죽인다. 그냥 네 마음만가 뭔가 형제간에 전부 다 내리막을 만들지. 어? 그냥 눕혀버리지. 네가 여기다 칼을 요거 손목에다 칼을 몇번 끊어봐. 죽안 죽어? 와, 차 사고 날라고 차에 앞에 놔고 가서 죽지. 안 죽어요, 안 그래도. 죽어. 약 먹어도 안 죽어. 니는 신의 제자다. 할수 없다. 신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네 스스로 무릎 꿇어. 답답해도 할수 없어. 이 길은 너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나도 고통스럽게 와서. 나도 이 할배 모신 지 20년이야. 나는 천문이 다 터져갖고 나도 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약을 먹어도 안 죽더라. 나도 그래 왔어. 결국에는 내가 하혈을 8개월 하는 바람에 내가 무릎 꿇었다. 돈도 10원도 없이 다 까먹고 결국에 무릎 꿇었는데 내 입에서 이게 터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 손님은 많고 줄은 서가 있더라. 그래도 갈래를 짚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절대로 신하고는 네가 이길 수가 없어. 신한테 대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근데 네가 일찍 신이 왔고 일찍 바람을 타고 일찍 멀어 왔지만 하는 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냥 내 몸만 자꾸 망가지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전부 어리만 상해지고 그리고 일하러 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될걸? 그리고 네가 뭐고 돈이 딱 들어오면 하늘 일이 딱 들어와 벌써로. 그럼 내가 가서 져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안 해야지요 하지 말고 굳이 안 해도 칠성만 갖고 이런 무당질 안 해도 칠성만 모셔놓고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런 게 응? 또 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래 놓고 가도, 그래 놓고 내가 일반 생활을 해도 괜찮아. 내가 이길 수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가야지. 그러다 말문 터지면요. 말문이 해야 안 터져. 되잖아요. 네 말문은 안 터져, 니. 니는 말문이 안 터져. 터질 거다 벌써 터졌어. 안 터지잖아.
그냥 내가 느낌만 촉이 빠르고 그냥 내가 보이고 들리고 밖에 안 돼. 근데 여기가 지금 안 터졌잖아. 그러니까 왜 사람이 먼저 하면 뭐 기문이 먼저 열리고 눈문이 열려야 되고 입문이 열린다 하지만 내가 빌고 가는 거 봉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말문이 안 터졌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말문 안 터졌기 때문에 무당 와갖고 내가 힘들어. 근데 단지 칠성할머니는 계신다는 거야. 본인 몸수에 칠성할머니는 계시고 그리고 엄마하고 부딪히는 것도 양쪽 조랑이거든. 그래서 부딪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 길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이 길에 칠성을 모셔놓고 절에 다녀도 되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에이? 그리고 여기서 혼자도 본인 그러잖아. 내가 설마 이래 자다가 내가 차라리 눈을 감고 눈 안 떴으면 좋겠지.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그냥 오장육부에 병만 주지. 알았어? 근데 내가 볼 때 큰 병 준 거는 없잖아 아직까지. 그냥 선종으로 그냥 시술만 받았어요. 그렇지. 큰 병 준 거는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 게 큰 병 준 거는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여기가 안 터졌기 때문에 뭐 왜 안 터졌을까? 안 터지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하는 거 겁먹지 말고 그냥 내가 빌고 가는 것도 괜찮아. 내가 이 신하고 어떻게 이길 거야? 그렇다고 본인이 모셔놓는다고 해서 이게 안 터졌는데 뭔 소용 있어? 그냥 칠성만 모셔서 내가 그냥 내 기도만 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된다고만 하면 다를 게 없잖아. 죽는다고 이제 저승 간다고 이제 저승에서 잘 받아주겠다. 안 받아준다. 그리고 돈 운대도 들어오는 거는 운대도 받고 그래. 에? 그리고 지금은 내가 보실 때는 큰 병은 없다. 약을 먹어, 약 먹어 죽어봐. 일하기도 누가 깨도 깨하고 일하 병원에 가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신의 세계는 이제 엄마하고 가정은 신명이 틀리기 때문에 둘이서 아무리 해봐야 둘이서 맨날 다퉈. 그래서 이번에 영 끊었어요. 어? 그래서 영 끊었어요. 그건 영 끊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없잖아. 그지? 그리고 외로운 사주지 않나 본인이? 어? 그래. 본인이 자식이 있고 처방이 있다 해도 내 마음 알아줘? 안 알아줘? 뭐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죽을라고? 혼자 있어요. 그렇게 없어. 혼자가 제일 속편한 것 같아. 칠성을 저기 칠성마 칠성을 조금 모셔서 본인이 조금 빌고 가. 말문 터지면 어떡해요. 무서워서 뭐 개가 뭐 똥 부득이 들어가서 못 믿어. 아이고 본인 일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알았어? 도망오다시피 신랑하고 안 본다고 살다시피 한다 아들 소용할 거 아무것도 없어. 어? 본인 마음에 달렸으니까 마음을 잘 먹고 돈도 퍼부졌잖아. 어? 돈도 뽑아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돈도 쓰고 싶잖아. 그렇긴 하죠. 아니요? 그래. 에이구 마음은 열이 빠져갖고